오랜만에 만나는 어쿠스틱 앰프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어쿠스틱 앰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저희가 최근에는 앰프 모델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좀 네, 됐죠.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모델이 왔습니다. 가격은 40만원이에요 398,000원. 뉴엑스 스테이지맨 어쿠스틱 앰프인데 뉴엑스가 기본적으로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스테이지맨 2 AC60 60W고요 사실 그 어쿠스틱 앰프라고 하면 AR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뭐 열심히 다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엔 AR을 못 잡는 형국으로 늘 항상 귀결이 되곤 하죠. 근데 AR이 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60W에 180만원씩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AR은 조금 항상 떼어놓고 그 뭐 리그에서 좀 아예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좀 저가 수준에서 나오는 앰프들 중에서 그래도 퀄리티가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어서 할 때마다 저희가 그 어쿠스틱 앰프의 발전을 좀 느끼는데 오늘 이 뉴엑스 앰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원인데 일단 2채널로 나와있고 2채널에 네. 상당히 기능들도 좋은데 사운드가 그냥 기본 베이직 사운드 자체가 잘 뽑혀있는 모델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바로 들려드릴게요. AC60이고요 채널이 두 개가 있고 어쿠스틱 기타 및 마이크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엑스의 DSP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게 뭐 무대나 뭐 앱 같은 거 사용해서 이제 집에서도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고 어플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나 자, 요즘은 이제 어플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LR, DI 출력, 라인 출력 뭐 다 가능하고 그리고 샌드리턴, FX, 루프 등등 이제 연결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전면 패널부터 볼게요. 채널 1에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기타 꽂혀있고 이쪽이 마이크 꽂아놨는데 전면 채널에 노멀 채널, 핑거 채널, 스트럼 채널 이게 있는 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하나씩 그러니까 노멀에서 노멀 치고 핑거에서 핑거 치고 스트럼 치는 거 말고 똑같은 거 치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특성이 오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인, FX, 리버브, 베이스, 미들 이렇게 해서 2밴드 EQ가 3밴드 EQ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채널 2에 보면은 노멀과 페이즈가 있습니다. 미성 변화가 있고요. 게인 역시 FX, 리버브 그리고 3밴드 EQ와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루투스 지금 바짝바짝 거리죠. 파워가 있고요. 후면부는 후면 PC 파워잭 그리고 USB 포트, 옥스인, 샌드리턴, 라인아웃, 드럼앤 루프, 풋 스위치 그리고 채널 1 풋 스위치, DI 아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을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앱에서 여러분들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설정을 해서 쓰시면은 뭐 깁슨의 허밍버드의 마그네틱 사운드, 피에조 사운드, J15 사운드, 뭐 D45 사운드 그 저거 뭐냐 EQ가 다 이쪽에서 컨트롤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가 있고 루퍼와 드럼 기능도 쓰실 수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사이즈는 6.5인치 우퍼에 1.1인치 트위터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50에서 2만까지 갑니다. 그리고 웨이트 무게는 9.2kg 디멘션은 310mm, 280mm, 328mm 뭐 그렇게 뭔가 너무 부담스럽게 크지 않고 그냥 적당한 AR보다는 좀 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뭐 노멀로 하고 전체 다 노멀로 놓고 다 중립.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리버브 살짝 먹였나요? 리버브도 제로로 해볼게요. 네 그냥 생 소리. 오 그냥 생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오 상당히 준수한데요. 40 언더라는 게 좀 충격적인 포인트죠. 자 계속 똑같은 스트로크에서 핑거입니다. 아 많이 살려주는구나 하이를. 핑거를 할 때는 하이가 잘 안 나오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스트럼 아 스트럼 좀 약간 잡아주면서 근데 그렇게 치면 노멀이 진짜 노멀이네. 그러네. 네, 딱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스트럼에서 해서 미드 살짝 빼고 트레블 좀 올리고 베이스도 조금 맞추면 아주 풍성한 사운드. 그럼 이번에는 핑거. 그치 이렇게 내 나오는 거지. 핑거를 할 때 노멀로 해놓으면 좀 먹먹한 느낌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주는 거. 자 이번에는 리버브 갑니다.
이게 기능이 좋네요. 확실합니다. 자, EFX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돌리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 자, 올려둘게요. 자, 돌리는 거 보, 자, 돌려보세요. 네. 돌리면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게요. 지금 코러스고요. 이렇게 한 플랫죠. 역시 앱에서 같이 조절을 해주는 게 좋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버브도 들어가면은 다양하게 여기서 오! 네, 지금 이제 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리버브도 예를 들면 스프링 리버브다 이러면 스프링 소리 나죠. 신기하다. 플레이트 리버브로 하면 또 플레이트 소리가 나겠죠. 타돌리는 소리. 오, 이게 뭔가 오, 좋아요.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IR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허밍버드 마그네틱이고요. 허밍버드 피에조. 오, 제 D45, D45 마그네틱. D45 피에조. 오, 좋은데 D45 피에조. HD28이고요. 814. 재밌다. D45 피에조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아예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뭐 리버브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 드럼 한번 해볼까요? 120. 자, 이거는 메트로놈이고요. 메트로놈. 네. 이게 퍼커션. 뭐야 이거? 퍼커션. 이번 팝. 붕. 따뜻. 따. 좋아요. 이번에는 까혼. 자, 템포를 좀 줄여줄게요. 어, 좋아요. 라틴 한번 가볼까요? 나이트 삼바 할 수 있죠. 어, 좋아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 기능도 있는데 뭐 루프 기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재밌다.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네. 자, 이번에 마이크 기능 한번 볼게요. 아, 자, 이거는 이제 스트럼을 할 거니까 노멀로 바꿔주고요. 노멀에서 한번 EQ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리버브 살짝 주고요. 저도 리버브를 살짝 주고 트랩을 좀 주고. 자, 이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 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낭만적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좋네요. 아니 마이크 사운드도 되게 괜찮지 않은데요? 지금 물론 하이를 많이 들어놓긴 했는데 하이를 노멀로 해놨을 때 이 정도 하이. 시원해지죠 느낌이. 이렇게 말만 해도 시원한 느낌. 하이를 빼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아까 하이를 한 이 정도 했을 때는 진짜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공연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들어요. 그래서 미들이랑 하이를 잘 잡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자, 이렇게 이게 근데 가격이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지금 40 언더니까. 그래서 지금 앱 기능도 살펴보고 기타와 이렇게 보컬까지 살펴봤는데 398,000원에 이 정도면 뭐 너무 훌륭하다고 봅니다. 훌륭하네요. 뭐 IR도 재밌고 그리고 이펙팅이나 이런 것들도 앱에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고 그리고 블루투스로 실제로 음악 틀어놓고 합주하실 수도 있고 루퍼 기능도 있고 진짜. 야, 뭐 요즘은 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DI로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마이킹 사운드만 들려드렸고 이번엔 DI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DI 사운드로 노멀에다 놓고 한번 스트로크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사운드는 DI 사운드입니다. 보컬도 DI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DI.
DI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사운드는 DI 사운드입니다. DI. DI. 지금까지 DI였습니다. 자, 이렇게 DI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뉴엑스의 풀스위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풀스위치. 그리고 풀스위치로 뭘 활성화시킬지도 앱에서 정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앱을 일단 요즘 거는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귀찮아서 그냥 맞아요. 있는 기능 쓰고 앱 안 깔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앱을 안 깔면 기능을 못 써요. 너무 아까운 기능들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패드 사고 아이 펜슬 안 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요즘은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꼭 앱 까시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 하셔서 즐기시기 너무 좋은 기타 버스킹하기도 좋고 네. 혼자서 기타 보컬 하면서 스탠드 해놓고 이렇게 해도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뉴엑스 어쿠스틱 오늘 같이 재미있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어쿠스틱 기타 앰프들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명호씨도 한 줄평 지름평을 한번 드릴게요. 지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빠졌는지 맞춰봐 라고 들리겠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맞춰봐. 그죠? 빠진 게 거의 없는 수준. 그렇죠. 저는 낭만적인 2인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398,000원. 여러분들 이제 또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버스킹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미 뭐 버스킹하기 너무너무 맞아요? 좋은 날씨죠? 네. 맞아요.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앰프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